자, 그러면 노령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가 사료를 제가 들고 사료를 왔는데, 일단 저희 요뭐 이거 홍보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저 나눠져 있어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그냥 집어 이쁘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근처에 있다 보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보통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왜 영어로 써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 좋은 한글 놔두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애들 아기 때부터 어린 강아지용. 해가지고 1세 미만이라고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사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었는데 저는 1세 미만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시기 정도가 대략 한 8에서 9개월, 그렇죠. 늦어지는 정도가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좀 이르게 한 친구들은 한두어 달 정도는 좀 요거 먹고, 그렇지 않고 좀한 9개월 정도, 10개월 근처에 돼가지고 수술한 친구들은 뭐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을 때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점점 섞어가지고 이제는 교체를 해주셔도 된다. 가장 그렇군. 보호자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좀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아, 1년 미만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렇죠. 얘는 1년 1개월부터 먹어야 되는 사료. 얘는 1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사료.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까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큰일 그런 건 전혀 없죠. 납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단위 열량이 높아요. 단위 열량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이 조금 더찔수 있고. 그렇죠. 애들 이제 한참 클 나이 때 그렇죠. 먹는 사료이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충분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어덜트로. 중간 단계. 어덜트로는 지속적인 성장은 다 마치고 그렇죠. 일반 관리를 하는 우리 밥 같은 존재. 그래서 보통 이제 뭐한 살부터 한 다섯 여섯 살까지는 보통 요 사료를 이제 계속적으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기초 대사량도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고, 근육량도 근육량도 줄고. 줄고, 운동량도 좀 줄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노령견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료고요. 실제로 보면은 칼로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칼로리가 요새 음식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새 칼로리를 안 써주세요. 나왔나요? 아,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통 보호자님들이 이걸 보고 사가시니까 아, 여기 있다. 있나요? 한컵 기준. 얘는 없어요. 한컵 기준. 거기는 안 얘는 없어요. 나왔나 보네. 일단은 어덜트랑만 비교해 볼게요. 어덜트는 한컵 기준 80g 3150kcal, 150kcal. 킬로그램당 3150kcal가 들어 있는 거고, 여기는 킬로그램당 3090. 3090kcal. 조금 더 낫네요. 약간 낮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엄청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리고 요거보다도 요거는 더 높죠? 칼로리가 아마 더 높을 더 거예요. 높아요. 기록은 지금 대략적인 것만 보셔도 뭐 단백질 성분들이 조금 더 일반 성인 사료들에 비해서 더 높고 이렇게 중장년층 이상의 사료에 비해서 더 높고 그렇게 되는 비율 성분들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뒤집어 봤으니까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원료를 보시면은 이제 원료하고 쭉뭐 많이 써 있잖아요. 많이 써 있는데 가장 눈여겨 보실 것이 이제 처음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들어가 있는 순서가 법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부터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네네, 주성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료 회사들이 홍보할 때 뭐, 홍삼이 들어갔다. 막 홍삼 사료. 막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사료가 있는데, 보면은 홍삼이 맨 네. 끝에, 살짝. 거의 새우깡에 새우 들어간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정도. 향만 나는 정도? 그렇죠. 홍삼 향. 그래서 보통은 좋은 사료들은 원료 명칭에 보면은 첫 번째 재료들이 보통 이제 단백질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좋은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순살코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처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사려볼 때는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주성분이 애들한테 알러지 그렇죠.를 유발을 할 수 있는 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료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 개체의 문제. 닭고기 알러지 있는 친구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알러지 있는 친구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거는 체크하셔갖고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병원에서 받아놓고 있는 사료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기호성 차이, 성분의 차이들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얘한테 맞는 것들을 보호자님이 찾아주시는 노력을 하는 거가 분명히 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사료도 이거 한번 먹여보고 저것도 한번 먹여보고. 특히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아예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 이거 기호성 좋아요 여쭤보시면은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뭐 좀 입맛이 없거나 그런 애들은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 다 갖다 놓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찾아보고 입원한 애들은 적어도 5첩반상 정도 다섯 가지 정도 뷔페드려요. 확신을 심어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네.